궁극적으로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너무 뻔한 질문에 답을 안 하시죠? 너무 질문이 뻔해서 정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 그가 어떤 사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세 가지의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향하여라는 뜻인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온전케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인데요. 준비됐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의학적인 용어라고 해요.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제자리에 꽤 맞추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뼈가 골절되었을 때, 그 위골된 뼈, 위골되었을 때 그 위골된 뼈가 있는 수족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없죠. 그 뼈를 다시 맞춰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온전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직분자들로 인해서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전치사 에이즈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요. 교회의 일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아랑 코니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디아코니아, 뭐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디아는 통하여라는 뜻이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봉사 디아코니아 그러면 음식을 시중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디아와 코니아. 말하자면 먼지를 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것이 디아코니아, 그게 봉사죠. 또는 먼지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이 봉사의 정신대로, 그 직분의 의미대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도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됐건 교회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시는 오늘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있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간증이 있어서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하고 싶고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들랑 태권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간증을 꼭 갖고 다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에게 유도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은 국가대표 코치 출신이셨는데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유도는 예에서 예로 시작한다. 예로 끝난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손자가 한번 해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정중하게 또 인사를 하죠. 저에게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도는 예에서 시작하고 예로 끝난다. 유도인은 무도인으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당부하시기를 무도인으로 절대 사사로운 싸움에 휘말리지 마라. 늘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이해가, 그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0년 초에 목사를 안수를 받고 상교동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있었어요. 노숙자. 약 한 100명가량의 노숙자가 한 오후 2시, 3시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숙자 100명이 모였을 때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스멜. 이거는 제 언어로, 짧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분들이 한 개인 개인이 뿜는 냄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뭘 얻어오셨는지, 교회 와서 한 3시 예배는 2시쯤 몇 번에 와서 밥을 드셔요, 예배당에서. 본인들 냄새, 밤 냄새, 아, 이거 정말 겪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아,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차비를 드리거든요, 차비를. 한 1,000원씩, 이제 끝나면 제가 끝에 서서 차비를 1,000원씩 드려요. 근데 어느 분이, 저는 인천에서 왔어요. 너무 놀랬죠. 인천에서 오는 전철비가 꽤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 돈 안 냅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냥 무료로 전철 타고 상계동까지 오는 거예요. 1,000원 받으려고. 약육 방식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어른도 없습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막 쌍욕을 하는데, 막 어른한테, 자기 아버지 걸리는 어른한테 쌍욕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세계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하는 부목사의 임무는 그 죽으시는 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더 곤욕스럽습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다 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뒤에 가면서 툭 드시고.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설교 때 좀 일어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10원짜리, 20원짜리 찾는 거예요. 무슨 이런 식당생 막 이러면서. 너무 제가 목사가 돼서 욕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욕을 먹을 일은 없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래도 좀 제발 좀 일어나시죠. 설교 때만 좀 깨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좀 잠깐 졸리시면 바람 쐬러 나가시자고. 나가, 이제 모시고 나가는데 갑자기 쥐가 싸한 거예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쥐가 왜 싸한지. 갑자기 뭐가 날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잡아서 치고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거 뒤통수 깨지면 큰일 나는데. 나 이제 올해 목사한테 받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짧은 상황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뒤통수 깨지기 전에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잽싸게 예배실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시면 척추를 접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드시면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그 밤에 사표를 썼어요, 제가. 뭐 이 교회 젊은 목사가 노숙자를 팬다 이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사표를 써놓고. 사표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뵌도 한 말씀 안 하시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요즘에 노숙자에 내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저랑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그 노숙자 왕초였던 거예요. 제가 왕초를 집어던진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갑자기 그 후로부터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노숙자 왕초의 형님이 됐으니 졸지에. 그러시냐고. 모르겠다. 그러면 분위기 안 좋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요즘 너무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다 깨우고. 저의 목회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구나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다. 지금 집사람이나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사표 써놓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직원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찰까지. 목사님이 그런 빡세게 훈련을 시켜주셨는데요. 주일학교는 담임 교육자 일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어땠냐면 애들 15명, 교사 15명. 완전 2층 스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애들 15명, 선생님 15명. 예배당, 상가를 개조한 예배당 지하에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 15명, 애들 15명. 하, 이걸 어떡하지? 선생님들도 마지못해 들고 앉아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바꾸고, 주일학교 주일학교 담임까지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주일학교, 잘 되는 주일학교 싹 모아다가, 이렇게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어떡하면 될까 해서 막 조파하고 연구해가지고, 또 설교랑 특별활동을 연결시켜서 아주 재미있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오겠지. 모두 다. 근데, 이게 매주 오니까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배가 됐어요. 15명에서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부장 장로님 계셔.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대 안암병원 소아기내과 과장님이셨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는 첫째 목사고요. 근데 그분이 아 목사님 그거 옛날 다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이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장로님 어떻게 하고 할까요? 아 저는 목사님 하세요. 하면 좋죠. 열심히 했어요. 전적으로 말없이 도와주셨어요. 갑자기 50명, 60명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 맨날 늦게 오고, 뭐, 맨날 신방하고 그러다 하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뭐, 제가 전화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밤에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했으면 좋겠다. 뭐,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캠프 했으면 좋겠다. 애들. 우리 부장님한테 목사 장로님 캠프 좀 하면 어떨까요? 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장로님께서 아 우리 예산이 없어요. 아 우리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열정을 아시겠는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장로님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애티튜드가 있는 분들,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셨어요. 돈이 문제잖아요. 받아야 합시다. 받아야 됐어. 너무너무 좋아서 만급비 갖다 걸고 그분이 의사니까 막 의약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샘플. 그거를 쭉 빨아놓고 장, 막 받아야 시작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으쌰으쌰하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으쌰으쌰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 너무 못되시지 막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막 다들 이렇게 나오시는 그때 바다에서 남긴 수익을 가지고 캠프를 저 퉁남의 집 휴양님 퉁남의 집에 가서 애들 그 퉁남의 집에 너무 좋은 데다가 뭐 딴 것도 말씀도 가르치고요 잠자리 하나씩 줘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 살다가 막 휴양님에 가서 막 잠자리 하나씩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산 충분히 남기고 충분히 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의 열정, 우리 협력하는 직분자들, 우리 안수집단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협력하면 예산을 뛰어넘는,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절감했습니다. 직분자들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냥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성실함과 신앙적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잘 협력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어떤 복을 주시냐고 했더니 그 딸내미가 둘이 밑에 아들이었는데 딸내미 둘이 하나는 예원, 둘 다 예원, 서울예고 나와서 여러분 줄리어드 들어보시죠? 줄리어드? 줄리어드
시켜야 됐어요.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대학 예원 서울예고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왔어요. 하나는 클라리넷, 하나는 피아노인데 돈이 아무리 의사라도 돈 이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올리시더라고 미국으로. 그 아들은 고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의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 대만 나오면 1등 하는 거예요. 대만 나오면 1등.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말 없이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복을 받고 본인도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쭉 오면서 오늘도 이 인직시 오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을 쭉 그런 분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분들. 목사님한테 잘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존중하는 분들은 딴 분들도 존중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를 존중 안 해주는 분은 딴 분들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삶의 태도인 거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장로님 잊지를 못하고요. 그때 함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한 게 일생의 자산인 거 있죠. 지금도 가끔씩 통화하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전 세계를 보내버리더라고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같이 만나고 통화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산이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서 어떻게 거기 우리 1년을 마치니까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꽉 차는데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함께 경험을 했던 그분들 지금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이런 경험 몇 번 했더니 아 직분자가 잘 세워지고 정말 전심으로 협력해주면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인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 협력해 주시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남아서 제자 되어서 이 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만 해주셨어요. 말은 하는 필요 없어요.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이 제자들도 활짝 성장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것이고 그게 엄청난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